오늘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지향해온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긴 좀 어렵죠. 이분 어디 계셨죠?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이셨습니다. 총장이셨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없으니까 내려다가 사랑해요. 내려다가 오는 줄 알아. 당신 자신 죽었다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무슨 웃고 다니세요? 네,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단호한 심판을 받은 거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 저 국민의힘이다. 근데 지나가면서 군인 출신 의원인데 한기호 의원 하는 행태 보셨죠? 나라 지키는데 애썼던 우리 해병대 출신 세 분이나 있는데 미안하게 고개를 숙여 가진 못할 망정. 나는 반대라고 손을 들면서 오히려 이 후배 군인들이 애절한 호소를 조롱하고 왔습니다. 당신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저희들이 호소하니까 하하 웃고 가는 거 보셨죠? 내일아! 과연 국힘당의 길이 어떤 길을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제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의결이 의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최해병 죽음에 깊숙이 개입되고 조작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 더 이상 보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의결 투표에 찬성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꼭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보수당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국가적인 문제, 오히려 군대, 보안,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오히려 우리 민주당보다 더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자고 외치는 것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보수당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보수라고 하긴 좀 어렵죠. 이분 어디 계셨죠?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이셨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없으니까 내려다가 사랑해요! 내려다가 오는 줄 알아. 당신 자신 죽었다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무슨 웃고 다니세요! 네,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단호한 심판을 받은 거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 저 국민의힘이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국민의힘의 일말의 마지막 남은 소수의 양심 있는 의원들 믿고 싶습니다. 제발 좀 역사적인 평가를 좀 나중에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과 자손들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수류탄 사고 그리고 어젠가는요 훈련 받다가 또 군인이 죽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보수당이 더 나서서 외쳐야지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 이거 더 보수당이 먼저 나서서 민주당 설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의 가치, 기본의 가치, 그 국가의 명예, 국군의 명예, 또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서의 명예, 최소한의 명예 좀 지켜주시기를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군인 출신 의원인데 한기호 의원 하는 행태 보셨죠? 여기 해병대 의원인데 나라 지키는데 애썼던 우리 해병대 출신 세 분이나 있는데 미안하게 고개를 숙여 가진 못할 망정. 나는 반대라고 손을 들면서 오히려 이 후배 군인들이 애절한 호소를 조롱하고 왔습니다. 당신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저희들이 호소하니까 하하 웃고 가는 거 보셨죠? 저 사람들이 국민의 아주 극소수이기를 바라고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계속 제게 호소드리겠습니다. 특히 김기현 우리 변호사 등 해병 내병연대 분들이 좀 있다가 국민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기현 변호사님 그 계획과 호소 해주시고 제 마무리 했습니다. 방금 너무 열받으셨죠? 아니 그런데 그게 한기호 의원이에요? 한기호 의원도 이채기 의원인데 한기호 의원은 특히 나쁜 게 그 사람은 사단장 출신이에요. 3스타까지 했어요. 아니 똥별들 다 그렇지 대한민국 세상에 아니 당론 때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최소한 여기에 해병 대비가 아마 본인들보다 후배 3인이 기자회견 보면 보통은 민망해서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아니, 되는데 태극기 집회 굳이 나는 반대하고 손방망이 올려가지고 태극기 집회 제일 많이 나온 게 똥별들이야. 똥별들 성우의 출신들. 와,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대한민국 장군들 요즘 젊은 장군은 안 그렇지만 근데 그 나이 먹은 장군은 전부 똥별이라니까. 아니, 우리 저 웃는 거 하하 웃고 왔잖아요. 뭐 조용히 하면서 그거 담겼나 모르겠어요. 아니 나 저런 또라이들 만나서 소시오패스야 진짜?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 아니 소시오패스지. 대통령 김건희 소시오패스니까 아주 이것들이 다 단체로 소시오패스네. 예. 네. 아 근데 한겨 진짜 너무 나쁜 놈이야.
세상에 난 반대하고 이렇게 사실상 연보를 한 거 같아요. 아니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 소셜패스야. 보통은 입장 다르면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장군 출신이라고 존경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겪어본 장군들은 이건 인간 말종이라니까 완전. 아까 한기호 같은 자들이 이 대한민국 나이 먹은 장성들의 본질이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아마 아니, 이럴 거예요. 뭐 사병 하나 죽은 거 누나 깜짝 안 하고 뭐 재수 없어 죽은 건데 뭔 군대를 흔드냐, 사단장이 책임질이 아니지, 이런 태도예요. 윤석열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체병 특검이 의결이 되거나 그 부결이 되거나 윤석열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의결이 되면 특검으로 밝혀지겠지만 윤석열이 자기가 책임이 없다면 앞장서서 특검하라고 지시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그럼 자기 뭔가 뭔가 저 어떤 이런 죽음을 밝히려는구나 이런 의혹에서도 벗어나면서 인기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근데 그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로비한 임성근이 지금 어제 보도에 하면 임성근이 저기 대통령 부부 휴가지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커넥션과 로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우리 박정훈 단장 변호인들 어떻게 밝혔냐면 윤석열 입장이 확 바뀌었는데 철저 수사라 해서 뭐 김건희 여사 등이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 바뀌는 건 김건희 외에는 바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야. 남의 말을 안 들어. 자, 김건희 말 외에는 안 듣는 게 윤석열이라 일단, 의혹을 그렇게 일단, 가질 수 있죠. 일단 여기는 마무리. 내려가 봐요, 네. 우리. 자, 소리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저기 내가 체병 관련 내가 쫓아가서 국방위에서 반대하고 내가 응징을 쫓아가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점잖은 거야. 다른 데 가던 바로 쫓아가서 네놈 하고 바로 나왔지. 난 한기호인지 몰랐어. 누가 그러니까 얼굴이 슉 지나가니까 한기호 이채인.